첫 소식입니다. 의료관광시장과 관련 국제회의가 해마다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인천을 의료도시로 만들기 위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오병민 기자입니다. 인천 의료 마이스 도시 선포식이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세계 의료관광시장과 의료 관련 국제회의 규모가 해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이런 국제정세에 발맞춰 인천을 의료 마이스 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개최됐으며 그동안 인천관광공사에서 홍보해왔던 회의를 통해 더 나은 이야기를 인천에서 라는 슬로건의 캠페인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열린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고 남들도 하는데 그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한국의 G20 유치를 이어서 우리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간접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포식에서는 인천의 마이스 인프라를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고 국제회의 도시로서의 인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인천관광공사 김길종 사장은 이번 선포식이 의료와 마이스에 접목을 시도한 도시 마케팅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인천이 의료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